노세봉 전 총리 모시고 외교 현안에 관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이대로 좋은가? 이제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인데 어디부터 할까요? 미국부터 할까요? 복잡합니다. 뭐 네. 미국보다도 지금 세계적인 그 판도를 놓고 보면 EU 지역에 속하는 건 뭐 그런 대로 네. 안정이 돼 있고 또 뭐 이쪽에 이슬람권 문제, IS와 관련해서 그 네. 문제가 있고 지금 제일 그 이 군사적으로 이 긴장 상황으로 가는 지역이 바로 아세아 지역입니다. 네. 세계에서. 근데 이제 이 지금 그 속에서 한국이 아직 통일도 안 된 채 이 강대 세력의 각축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했지만 사실상 그게 국제정치상으로 보면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군대를 뭐 자위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럼 전수방위였으니까 그걸 좀 이제 그렇지.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활발한 군사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에 무슨 뭐 일본이 그 뭡니까 제국주의 시대 같은 네, 침략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단 이제 정상 국가로서의 그것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복잡한 이 아세아 지역의 판도에서 뭐 그렇게 가는 거는 이런 이해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중국 이제 우리하고는 일본도 관련되어 있고 물론 미국도 관계 있고 중국도 관계인데 우선 아세아 지역을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이 지금 나와서 갔다 보면 움직이는 것이 기정사실로 해서 인정을 받겠다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남중국해의 그 산호초를 네, 네. 콘크리트 부어서 네. 섬으로 만든 그 네, 말씀을 그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접국하고 협의를 해서 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뭐 이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자면 쇠딱공플레이 네.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거겠는데 거기 플러스 그럼 한반도로 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중국이 그 나가는 것을 딱 보면 저쪽 북쪽은 그 무슨 새로운 그 뭐라 할까 실크로드 네. 같은 걸 뭐 계획을 한다 하고 있는데 그 사실 그 실크로드는 한국이 먼저 그 이 발상을 했던 겁니다. 정부 그 이 KTX 만들면서 네. 그걸 연장을 해가지고 시베리아 철도로 해서 유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구상을 했던 거거든. 한일 해저 터널로도 이제 일본과 네. 연결한다 네. 이런 원대한 네. 구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때 그건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제 다르죠.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무슨 정책 뭐 유라시아 무슨 이니셔티브 내용이 전부 경제적인 것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 국제 정치적인 내용은 다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이외의 거는 강조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통일된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네. 목표는 좋은데 네. 우선 그걸 하려면 북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평화적으로 신뢰 구축으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데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공동체로서 소위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당연히 이 군사력을 그 포함해서 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런 측면이 작동해야 되는 요소는 전혀 언급이 없이 신뢰 회복 뭐 이것만 하는데 이거는 이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노사 협상에나 해당될 일이지. 국제정치적인 그 타원은 거리가 좀 있다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딱 보면 옛날 유교가 일어난 원인의 하나로서 에츠슨 라인이라고 하는 게 네. 바로 연상이 됩니다. 에츠슨 라인 바깥에 있었죠 한국은. 그 에츠슨 라인 바깥에 있었어요. 네, 미국의 방위선 바깥에 한국이 있었어요. 일본 이제 한국 대만 이거 전부 빼고 네. 일본 필리핀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이 선이 꺼지고 물론 지금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남중국해니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선이 쳐졌던 것인데 그 에츠슨 라인이 지금 바로 시진핑이 해나가는 라인이야 지금. 아 네. 어? 아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군요. 그 역 에츠슨 라인. 네. 그러니까 남북한 한반도 양쪽으로 갔다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넣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밀접한 협조 관계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과거의 행적을 갖다가 규탄을 하면서 한국과 보조를 맞춰서 협력을 얻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지금 취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일본을 공격한 데서는 북한, 남한, 중국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임시정부 청사도 중국이 돈을 내서 만들고 뭐 안중근 뭐 만나는 또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 임시정부 그를 중국 정부가 뭐 복원을 한다든가 하얼빈에 그렇지, 있는 안중근 인용관 만들어주고 그렇지, 한다는 그건, 게 그건 중국의 양해를 얻어서 우리가 네. 우리 돈으로 할 일이지 중국이 해줄 일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남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 안에 넣는 그렇게 해서 일본을 약화시킨 것은 우선 명분을 국제적인 명분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공격을 갖다가 지금 취하고 있다. 그게 그 에츠슨 라인이 역 에츠슨 라인으로 시진핑 라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것이. 자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남중국해에 중국이 이제 국제법상 섬이 아닌 걸 섬이라고 우기는데 미국은 의도적으로 군함을 이른바 그 안으로 들여보내서 일촉즉발까지는 아니지만 군사적인 긴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 쉽게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가지 않는데 외교적인 네. 수단의 하나로서. 네. 군사적인 시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시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곧 바로 밑에가 말라카 해부로 해서 네. 배가 지나가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또 싱가포르 우리를 봐서도 그게 일종의 그 생명선에 관계되는 그렇습니다.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중국이 이양권을 행사해가지고 중국의 이양권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안전의 그 이 선이 바로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캘리포니아로 가게 돼요. 이때문에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 한국이 어느 쪽에 줄 설 거냐 이런 국제적 강요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국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렇게 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제 배경이 그동안 몇 가지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갈지 이번에는 상당히 찬 대우를 받을 것이다 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는 찬 대우를 받았습니다. 네. 물론 천도 없었고 부통령한테 적당히 미루어서 그냥 그걸 하고. 네. 그러니까 외교는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된 프로토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차가운 대접을 받았다고 차가운 대접을 받았죠.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두 정상이 나와서 그 국제법에 어긋난 일을 중국이 할 적에는 한국도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 하는 거. 이거 쉽게 그렇게 동맹국끼리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이 한국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있고, 우리도 거기서 이제 이익도 보고, 또 이걸 보고 하는데, 중국의 위안화권을,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서 한국, 중국 관계는 미국, 일본 수출 수입 분량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위안화를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국제통화로 인정해서 국제간 거래의 통화 수단으로 썼다. 이거는 의미가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래. 그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위안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권, 스털링, 그다음에 엔, 유로, 이 네 개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하드 커런시, 이른바 경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교적으로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그것이 통용하는 것을 영향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포함되는 거라고. 네. 근데 여기서 위안화를 갖다가 통화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야. 미국에서 한 발 떠난다는 얘기거든. 한 발 떠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지금 문제가 그 무슨 저쪽에 지금 북이 핵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핵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군사적으로. 네. 길이도 뭐 실제 전쟁이 있나 보면 어떠한지 모르죠. 길이도 이틀 이상 전쟁이 연장이 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논리적 근거는? 그게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25 때와 같이 장기전을 간다는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젠가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터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5 작전 계획이 작게 2015 만들어졌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 북한이 핵을 터뜨리지 못하게 아예 선제 타격을 해서 저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군사 행동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면 저쪽에서 공격을 받고 나서 대응하는 늦다 이 말이야. 핵무기의 무력화를 위해서는 핵무기뿐 아니지. 뭐 이제 뭐 생화학 무기도 있고. 아, 북한은 뭐 생화학 무기를 엄청나게 만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 뭐 하고는 뭐 생화학 무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뭐 언론도 별로 뭐 크게 보도 안 하고 문제도 안 삼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먼저 이쪽에서 타격을 받고 나서 한다고 하는 건 이미 시간이 늦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할 때는 선제 공격을 먼저 해버려야 돼. 네. 응? 그리고 이거는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는 거야. 네. 빠르면 24시간 아니면 48시간 내에 전쟁이 끝나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비밀조차가 오픈되버렸습니다. 그 작전 계획인데 이것도 새 나가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미군 이 뭔가 지상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가 이 지금 한국입니다. 저쪽 뭐 싸우는 것 말고 중국하고 저렇게 나하고 위안화를 갖다 받아들인 걸 갖다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국제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라고 하는 걸 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이영작 박사께서는 미국이 이번에 이제 전투기 뭐 핵심 기술을 안 줬다든가 뭐 기타 이런 게 더 이상 한국과는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징표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좌성향의 정치 세력이 집권한다면 그 정부가 바로 북이나 기타 다른 적대국으로 가기 때문에 좌성향 정권이 집권한 그 이제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부터 네. 군사적인 비밀에 대한 신뢰는 깨져버렸어요. 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네. 이미 네. 네. 모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해놓으면 그 정보가 바로 그 다음날 북한에 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미국 정보부가 일부러 거짓 정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게 북으로 가나 안 가나를 말하자면 시험해 봤다는 소문도 막 있었습니다. 막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소문입니다. 네.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보안이 허술한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 이쪽에 대해서 그 막 불편이라고 할까 묻는 것을 갖다가 보면 한국이 대한민국이 혹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어느 순간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질문해. 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프간에서 싸우고 IS하고 싸우잖아. 그럼 그 저쪽의 상대의 그 이 전술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그게 업투데이트하게 전부 미국이 맞춰 나가는데 네. 그것보다도 저쪽이 더 먼저 변해간다 이야. 네. 응? 한국은 뭘 뭐가 바깥에서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데 대해서 어떤 준비를 했다가 하고 있냐 이 질문이 나온다고. 응? 이게 이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 미국에서는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영원할 걸로 보느냐 뭐 그러니까 이런 지정, 식의 네. 지정학적이나 세력으로 봐서는 이 일본 관계도 이 경제 대국의 하나가 미국 손잡고 있는 경제 대국이 일본인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뭐 이 뭔가 국제법상으로 뭐 해린이 어쩌고 찾는 거는 이제 법적인 것이고 네. 이걸 가능하면 멀리 방산을 갖다가 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때 옛날에 왜 저 이 일본이 북한에 뭐 이 돈도 많이 주고 네. 뭐 이 수교를 하려고 네 수상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일본의 방위선을 갖다가 가능하면 일본하고 일본에서 멀리 네. 만드는 건데 중국이 지금 또 바로 또 그거 하고 있거든. 그래서 중국의 방위선을 갖다 동해에다 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청일 전쟁이 거의 무슨 막 그 이 네, 반복되는 지정학적인 듯한 걸 네, 보면 이 체제가 아직까지 통일이 안 돼 있고 특히 이런 데에서는 지정학적인 그런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아직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게 중국이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하고 합동 훈련을 하지 않았어. 네. 뭘 의미하느냐 이야. 예. 그렇죠? 그럼 우리 뭘 하면 되냐? 네. 응? 그지 뭘 하면 되느냐?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 말은 한 것도 없고. 어? 네. 뭘 하겠다고 하는 발표도 없어 지금. 응? 우리의 방위선은 어디냐 하느냐 그러면. 그렇죠? 네. 삼면이 바다고 이런데 어? 어디까지가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냐. 또 이 항공 뭐 이 뭐 뭐라고 하나 그 중국이 그 마음대로 설정한 거 왜 있잖아요. 네, 방공 식별구역. 방공 네, 영공을 막 그렇지. 네. 식별구역. 그것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맨든다고 그냥 기정 사실로 해버리고 네. 밀어붙인.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여기 이제 중국의 영공이다. 그 이제 이런 판이 벌어졌다 이 말. 그 다음에 제주도만 하더라도, 현해탄만 하더라도, 옛날에 북한 선박이 통과를 못하도록 돼 있지 않았어요? 네. DJ 때, 그게 네. 또 통과 되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북한은 황해와 동해가 격절이 돼 있었는데, 그 조치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이어지는 효과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뭐
무엇이 우야무야 뭐 하고 있고, 어? 그러니까 좌파는 제주도에 뭐 해군시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떠들고 있고. 그, 어쩌자고 하는 것이냐, 그러냐. 어?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싶으냐? 싶지 않으냐? 이 문제, 이 문제란 말이야. 굉장히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그렇지. 제기해야 되겠다. 어, 그 문제예요. 네. 그게 지금 또 이제 이 얘기가 그렇게 되면 지금 교과서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교과서 문제는 이건 단순히 애들 배우는 학습 그 이 지침서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존재 이유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이 문제라고. 지금. 네. 어? 그 존재 이유를 갖다가 부정한다면 네. 인정하기 어렵다 하는 네. 거거든. 지금. 네. 뭐 친일파가 건국을 했고. 어? 뭐 이 판이야. 네. 응?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온 그 근거가 사상적인 뿌리가 100년 이상 된 겁니다. 응? 이제 이 한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거의 지금까지 구한말부터 이어져온 네. 쫙 지금까지 여전히 그대로 연속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좌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독립운동 옛날 할 적에 그 이 사상에 뿌려진 그게 알게 모르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뿌리는 또 일본이 아베가 지금 노는 것하고 뿌리가 똑같아요. 어? 아베가 뭐 그런 걸 모르면 이상한 발언을 하는 네. 정세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는 같은데 국가 없는 해방운동을 한 것하고 국가 없는 민족주의를 주장한 것하고 국가를 가지고 민족주의를 주장한 것하고 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것도 그 뿌리가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네. 종족적 민족주의.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쓰니까 훨씬 더 네. 선명해집니다. 그렇죠. 이 성격이. 네. 종족적 민족주의. 그래서 이쪽이 국가를 갖지 않고, 그 이제 이 국가를, 저 이 일본한테 맡겨서 그걸 해방을 시키려고 하니까 종족적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네. 하고 나왔거든. 그 이도를 만들었다. 그게 막 당군까지 올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당군이 실제 뭐처럼 하고 네. 뭐 이제 이런 양상이 벌어졌지.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뭐 해방전후부터 이런 뭐 생기고 다들 그렇게 네. 배웠지 않았습니까? 종족적으로 봐서 뭐가 단일민족이야, 우리가. 어? 네, 상당히 많이 섞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혼혈이지, 네. 전부 다. 근데 단일민족 그거를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한자를 빼고 하는 게 우리는 하나. 네. 어? 이북이 뭐라고 하나. 조선은 하나다. 어. 네. 뭐 조선은 하나, 민족은 네. 하나 사는 네. 그게 바로 그거라고. 어? 그러니까 정통성이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고 북에 있는 거야 지금. 이 싸움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라고. 아 교과서가 그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지. 네. 어.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뭐 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 네. 끼웠다든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놈의 헌법이라든지 네. 하는 게 전부 그런 발상에 근거를 갖다 둔 표현들이란 말이야. 네. 응? 그래서 국제정치적인 거. 하고 이제 내부적인 거 이 전부 다 지금 합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같은 이 네, 비교적 비슷한 목소리가 네, 나옵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를 갖다 놓고 민족 이름은 우파도 말을 못해. 그게 무슨 의미를 갖다 가진 것이냐. 종족적 아까 내 이야기했던 네. 그것과 독일발 정치적 낭만주의가 합해진 거라 이거야. 응? 네. 독일발 낭만. 네. 그러니까 독일서 이 출발했던 낭만주의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게 그 아세아의 이 동북아세아의 영향을 갖다 미친데
그게 양계초, 신채호 그 위에 모든 사람한테 그게 다 들어가요. 어?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소위 이 근대 사회로 이 전진하는데 그 이 철학이 먼저 이제 이 접촉이 돼가지고 이제 소셜 다윈리즘하고 합쳐가지고 나온다고요. 응?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뭐 시간이 없는데 네.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낭만주의와 사회 진화론이 합쳐졌습니다. 그렇죠. 네. 합쳐졌죠? 네. 그렇게 되면 신채호가 쓴 단어가 처음엔 엘리트를 주장하다가 네. 나중에 민중이라는 용어를 네. 썼거든. 그 민중이 뭐냐? 그게 독일에서 말하는 포크라고. 민족으로 포크. 번역할 수 있는 네 포크 민중. 민중. 네. 그게 포크예요. 네. 그 폭스가이스트 민족 정신 그러는데 그게 민중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네. 어? 그게 또 러시아로 가가지고 나로드가 됐잖아. 부나로드 운동의 그나로드군요. 네. 그게 또 민중 속으로. 그렇지 네. 여기 이제 들어왔어. 그게 민중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리더야말로 이건 영웅이거든. 그런 각도에서 영웅이 몇 사람 등장이 됐지. 아 누구입니까? 응? 그게 네. 예술에 있어서 네. 임꺽정이가 등장이 됐고, 네. 응? 현대 와서는 장길상이 등장이 된 거야. 그 홍명이가 그걸 쓴 것이 배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사실적인 아, 임꺽정을 네. 어, 그렇죠? 왜 픽업해서 소설을 파괴했다. 민중 속에 들어있는 영웅, 네. 어? 이거라고 바로, 응?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홍명이 같은 사람이 북을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네. 그러다가 그 민중을 갖다 전체로 이끌고 나가는 거, 이끌고 나가는 거. 민중 속에서 이 나타난 그 이 리더는 이게 진짜 리더야. 왜냐 그렇다면 로맨티즘 낭만주의로서는 이 사회 이 국가니 사회 전체를 갖다 유기체로 보거든. 네. 그러니까 유기체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게 진짜로 리더라고. 네? 그러면 왜 김일성이가 리더로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냐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리고 김일성이는 어? 민족의 정통성을 갖다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다고 하는 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김일성이 민중 속에서 태어난 자생적으로 발생한 지도자다. 그 김일성의 생애가 조작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백두산 해석을 네. 뭐 백두산에서 뭐 미령지가 뭐 모자를 그냥 조작을 해서 네.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체로 올라가면 부유족이 원족이고 주족이고 뭐 신라니 해산니 이거는 흉노족들이 네. 세운 나라고 그래서 이 주족의 맥을 갖다가 이제 부유까지 이래 가지고 어? 부여, 고구려, 뭐, 백제,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해서 정통성을 갖다가 주장을 하는데, 그, 이제, 이 종족적인 그 민족주의가 이, 그 당시에 일어나면서 전부 그 민족의 시조를 갖다가 찾는다고. 네. 일본은 아마데라서 오미카미 찾고, 여기는 그 역으로 이제 단군을 찾고, 네. 또 이제 동유럽 근데 가면 그, 이 뭔가, 역사서에도 비치질 않는 것을 갖다 조작을 해야죠, 또 몇 년 이후부터 또. 뭐, 북유럽도 많이, 뭐 많이 다 만들었습니다. 많이 해서 네. 이제 페루긴트 같은 신화도 나오고, 네. 그래서 북이 당군 뼈를 차했다고 해가지고 거대한 당군 등을 만들었다. 뭐, 뼈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게 당군 거는, 당군 거일 일은 없죠. 네. 당군 거는 없는 게 아니라, 그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당군능을 만들어. 그게 정통성을 갖다가 자기들한테 있다고 상징하는 네. 상징화시인 거예요.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초대 문교부 장관을 했던 안호상 씨가 거의 참배를 했다고 또. 안호상 씨는 독일에서 낭만주의가 한참 기세를 갖다가 떨칠 적에 휘태적인 사람의 영향을 갖다가 직접 받고 온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그 휘태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통해서 어? 저 신초까지 들어갔다 이 말이야. 어?
비테 이양이 네. 아와 비아이 투자는 그 아라오랑의 비테가 이야기하는 이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 저는 아와 비아이 투쟁이다. 이제 조선 상고사 첫머리입니다. 역사란 무엇이뇨? 아와 비아의 투쟁이니라. 그러면 좋은데 그 투쟁에서 아가 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아가 그 철학에서 아가 짐은 할 말이 없어. 그 적당히 말이야. 네. 그거 하기 전에 신채우는 무장투쟁, 전쟁, 이 고토회복, 네. 이 무장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 같다가 주장을 했거든. 그래서 적당히 말이야. 네. 그게 단순히 해방을 위한 그 이 사상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그게 세계관이었다고. 이게 갑자기 이제 서양하고 이제 연결되고 하니까 이 뭐 이 세상 전체를 갖다가 지구에서 세상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약육 강식이고 적자 생존이고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강 운동이니 뭐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한쪽은 바로 싸우자 네. 하는 거고 한쪽은 실력을 양성해가지고 싸우자 네, 하는 거고 무실력행 안창호에 어. 네. 그 안창호도 그 영향을 갖다가 크게 받은 사람이거든. 네. 아무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바로 이제 촬영을 마쳐야 되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과서 논쟁이라는 것은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했을 때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저는 이렇게 좀 새기겠습니다. 뭐 전체 네. 뭐 각도에서 보면 그런 건데 이게 좌가 지금 주장하는 게 내 판단으로서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네. 판단이에요.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종족적인 민족은 있지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시민이라는 건 네. 없어요. 종족적 어? 민족주의, 좌익들이 주장하는 종족적 민족주의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이다. 오늘 방송의 결호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